많을 거야. 왔냐? 부장님, 저 아침부터 더위 먹었나 봐요. 막 헛게 보여요. 뭘 봤는데? 아니, 그... 아니에요. 아프르니 어머니, 이런 일 민기 씨한테 말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랑 상의하시는 게 결론도 빠르고 뒤끝이 없어요. 아, 여보? 저랑 상의해? 이제 아들한테 밥 먹으러 오란 말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시시콜콜 다 저한테 허락받아야 돼? 어, 참 기가 막혀 정말. 아이고, 민기가 당신 눈치 보느라 할 말을 제때 못하니까 그런 거지. 재영이 걔 눈 똑바로 뜨고 또박또박 나한테 말 대답할 때마다 내가 속에서 열불이 치올라요. 단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 응?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빛이 없다고. 아 왜? 잘못한 건 인정을 하던데. 아 그게 뭐가 인정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런 식이지. 아이고, 큰애기 괜찮아. 앞에서 내내 하고 돌아서서 뒤통수 치는 애보다 훨씬 낫지 뭘 그래. 며느리는 친정엄마 보고 데려온다는 말이 맞아요. 은호하고 재영이 봐요. 송 사장은 돈방석에 앉아서 아나무인 딸 귀만 팍팍 세워주고. 은호 엄마 봐요. 얼마나 얌전하고 착했어. 이보세요, 최지숙 씨. 나중에 민도 시어머니한테 책 잡히지 않으려면 민도 교육부터 좀 잘 시키세요. 꼴 좋다, 이민도. 미니빠 대신 이력서나 쓰고 앉아있고. 아야. 여보세요? 야! 어우, 깜짝이야! 너 죽을래?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왜 큰 소리야? 너 합의금 낸 거 무슨 돈이야? 누님 지금 심란하다, 동시가. 오늘은 이만 끊자. 내가 줄게. 나도 돈 생겼단 말이야. 내가 네 돈 받아서 합의금 내면 퍽이나 잠도 잘 자겠다. 강지한테 다 들었어. 너 미니바 차리려고 했던 돈 깼다며. 사내 자식들이 입은 가벼워가지고 벌써 소문났냐? 난 그 돈 깬 줄 몰랐잖아. 괜찮어. 누님이 취직해서 얼른 돈 메꿔서 미니바 다시 차릴 거니까 너무 딱하게 생각하지 말어. 너한테까지 동정받으면 나 정말 이 세상 하직하고 싶어질지도 몰라.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창업할 테니까 딱 20%만 보태. 그럼 내가 세 달 만에 그거 메꿔줄게. 너희 집 아직 아침 안 먹었니? 웬 닥치라는 소리가 들려? 아이 진짜 해준다니까 세 달 만에. 아이 끊어! 무슨 창업 못해 죽은 귀신이 붙었나? 늙었다 늙었어. 우리 엄마 말 맞다나 환갑잔치 하겠네. 오뎅바 요거 괜찮네. 스시 전문 프랜차이즈? 오호, 어디 보자. 어디 뭐야 왜 이렇게 비싸? 1,0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네. 아유 아유, 하늘에서 돈벼락 좀 안 떨어지나. 아유. 야. 야, 동시야. 그래. 합의금 잘 갖다 드렸어? 네. 아, 그래. 내가 전화나 한번 드려야 되겠다. 돈만 덥석 주고 사람 도리가 그게 아니지. 어디 전화하시려고요? 호석이 엄마한테. 아니,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 그 집 엄마가요, 이제 우리 집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다고 절대로 연락하지 말래요. 목소리만 들어도 악몽이래요. 아유, 어쩌냐. 그래, 그게 어디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자식이 다쳤는데 그게 돈 가지고 풀릴 문제가 아니지. 내가 그 마음 다 안다. 그래도 아이, 또 전화하거나 찾아오면 합의금 더 받을 거래요. 아, 내가 가서 돈 주면서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하고 왔으니까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 그 엄마가 아직도 마음이 덜 풀렸나 보다.
그래도 돈 주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낫다. 앉아도 그냥 마냥 가시방석이더니. 수박 먹을래? 아니요. 그래? 이따 먹고 싶을 때 말해. 금세 잘라줄게. 응. 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해? 아, 긴급사태인데 별 수 있어? 한다는 사람 잡아야지. 아,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셔야죠. 사전에 귀띔이라도 해주실 수 있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인 줄 알았지 뭐. 약이죠. 독약이요. 그 아침에 제, 아니, 저 그, 그 보고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아니, 그냥 일만 해, 일만. 아이, 두 사람 다 프로인데 뭐가 걱정이야. 야, 근데 두 사람 되게 오랜만이지. 아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서지입니다. 여러분 진행자가 별안간 바뀌어서 좀 놀라셨지요? 그동안 수고해주신 이성자 씨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사람 향기가 좋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공주의 작가 남희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희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신 책 공주가 연일 뉴스와 신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내시는 작품마다 이렇게 히트를 치는 건지 정말 대단합니다. 뭐 본인이 말씀하시기 쑥스러우시겠지만 인기 비결이 있다면 좀 여쭤봐도 될까요? 비결이라, 뭐 비결이라는 게 있나요? 그냥 여자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어렸을 때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이야기에 마음이 제가 공주예요. 이러면 되지. 아이들이 동화책 공주님에 설레이듯 저도 어른들의 동화를 안 그래요, 작가님? 저분 프로세요. 선수 멘트까지 다 준비해 오시고 제가 오늘은 원고 쓸 일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열광. 그나저나 지혜 씨 처음인데 자연스럽게 너무 잘하시네요. 다행이다, 그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사실 공주라는 책 제목 때문에 남자들이 안 볼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자분들의 관심이 더 많다는 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작가 남희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길 따라 사람 따라가 이어집니다. 50여 년 동안 바닷가 오두막집을 못 떠나는 할머니의 애절한 사연.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된 거야 대체?